네, 여러분, 크리스입니다. 자, 글램핑 특집 3탄 이제 가도록 하겠고, 여러분들 영상이 좀 좋았다,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은 좋아요 한번 찍은 좀 눌러주는 센스 있었으면 좋겠고요. 자, 이제 바뀌었죠. 바뀌었어요. 바닥을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뼈대를 올리고, 두 가지 공정이 추가가 됐어요. 뭐가 추가가 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. 까매졌죠, 뼈대가. 자, 도색을 했습니다. 도색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가 이제 정말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. 두 번째로 천을 쳤어요. 천을 쳤네. 뭐 댓글에다가 뭐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. 이거는 야영장이고, 이거는 글램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.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뼈대를 많이 세워놓은 이유가 일단 넓기도 넓어요. 크기도 크고 정말 크죠. 아, 질문을 줬는데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에 대해서 1,000만 원 글램핑 문이라고 이렇게 줬어요. 항구자라면 글램핑 한동을 얘기하는 건지요? 아, 정말 미치겠어요. 1,000만 원에 글램핑 한동을 어떻게 집니까? 여러분들 이거 땅값 빼고 거의 1억 들어가요. 좀 살려주십시오. 눈에 안 보이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. 자, 이거는 한동에 20구좌예요. 그리고 수수료 13%는 글램핑 이용료 평일 주말에 대한 수수료 맞나요? 자, 여러분들 확정 배당이에요. 평일 주말 상관없어요. 여기서 뭐 더 나가서 더 주고 덜 나가서 덜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13% 고정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으세요. 자, 세 번째, 5구좌 미만일 시 조건이 있는지, 5구좌 미만일 시 조건이 있는지, 예로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,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있는지,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5구좌 미만일 시 조건이 없습니다. 조건이 없고,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. 5구좌든 10구좌든 100구좌든 3년 동안 운영을 하고, 여러분들이 연장을 원하면 연장을 해드리고,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드리고,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알고 되시면 될 거고, 자, 글램핑 이용객들이 사용한 전기, 수도, 난방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별도인지 다 저희가 됩니다. 거기다가 임대료, 가로 열고 자리세는 있는지, 없어요. 없어요. 그냥 구좌 참여를 하시는 거고, 여기서 최소 단위를 1,000만 원 단위로 쪼개 놓은 거고요. 거기서 이제 13% 배당을 해드리는 거고, 3년이 지나서 연장하고 싶다 그럼 연장. 반환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반환 받으면 끝. 그 외에 뭐 임대료니 수도, 전기, 난방 이런 것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. 그런 복잡한 걸 하지 말라고 지금 1,000만 원 창업, 이제 1,000만 원 분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줬으면 좋겠고요. 자, 지금 중요한 게 제가 1세대, 2세대 글램핑을 했을 때 정말로 피곤했었던 게 천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, 이 천막은 당연 기본적으로 방염이 되고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항균이 되는 걸로 해놨어요. 예, 물론 타포린이에요. 그리고 비닐식으로 돼서 오염이 됐을 때 걸레로 박박 지우면은 지워지는, 네, 그런 스타일로 구분을 지었고요. 자, 이 다음 공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단열이 들어갈 거예요. 자, 단열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. 단열이 겨울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단열은 여름에 더 필요합니다. 너무 더운 거를, 이게 글램핑의 단점이 뭐냐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그냥 보셔도 정말 정말 크잖아요. 뼈대만 서 있었을 때의 느낌하고 얘가 이렇게 덮였어요. 근데 이게 또 달라.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나눠서 찍는 이유가 있는데, 여기에 단열재가 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램핑의 느낌보다는 요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호텔의 느낌을 더 가져가게 될 거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글램핑도 세심하게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1,000만 원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. 근데 여기서 팁을 얻어 가셔야 돼요. 이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, 아,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,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
잘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를 한다면, 와, 이 뻥 뚫린 느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, 네? 지금 보면 높이가 네. 상당히 높아요. 네네. 근데 여기를 네. 1층으로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근데 복층이 들어가도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왜 1층을 선택하셨나요? 복층을 생각을 했어요. 이건 복층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안전사고. 다칩니다. 예, 복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복층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렇다고 교도소처럼 창살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높이에 이걸 놔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떨어져요. 안전사고가 너무나 우려가 되고 두 번째 이유 아무리 복층이 좋다 한들 복층을 만드는 순간 이 개방감은 사라져. 개방감은 없어져요. 근데 여러분들 호텔을 봐봐요. 호텔이 공간을 낭비하잖아. 로비에 가보면 로비에다가 2층, 3층 지을 수 있는 걸 왜 안 짓겠어요? 지어놓는 순간 작아진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다 내장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 개방감은 복층 만든다고 하면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서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무리 못해서 최소 1m 50 이상 얘가 내려와야 돼. 지금 느꼈던 이 개방감이 유지가 될까요? 안 돼요. 안 돼. 근데 여기가 어차피 넓혀놨어요. 우리 큰 침대가 두 개 들어갈 거예요. 네 명이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. 더 필요하면 바닥에서 주무시면 돼. 굳이 복층에 가서. 자, 생각해봐요. 숙박을 하러 왔어. 화장실은 밑에만 있잖아. 복층에 있는 분 거기서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서 계단으로 떨떨떨 그러다 사고나. 아 맞네. 그 진짜 불편했습니다.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. 아 맞아. 그런 걸 왜 만드냐고. 예. 네. 아니에요. 그냥 넓고 쾌적하게 공간감을 느끼면서 이게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내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남 불편한 거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한 거야.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명 받을 거야? 아니거든요. 최대 인원은 4명이에요. 이미 침대를 두 개 놓을 건데 굳이 여기다 다락을 만들어 놓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 공간감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숙박업을 4년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거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만들어 보세요. 내 얘기가 틀리는지 맞는지 공간을 하나라도 더 쓰려고 고민하는 그 순간 휴양지의 낭만은 날아가는 거야. 이게 높다고 해서 높은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낫지 높은 거에다가 복층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이제 답답해지는 거야. 그럼 복층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들 다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면 복층 높이가 최소 2m는 나와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. 아, 그럼 오히려 더 답답하겠네요. 그렇죠. 걸어 다닌다고 해도 이쪽으로 오는 순간은 좁아져. 그런 복층을 왜? 충분히 공간감 있고 충분히 이 장쾌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사이즈 감이 얼마나 커요. 근데 그걸 복층을 만드는 그 순간 사라져. 안전사고의 위험도 늘어나. 그래서 그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네. 천막을 쉬운 거랑 안 쉬운 거랑 네. 이게 좀 쉬우니까 진짜 글램핑 같긴 해요. 아직 아니야. 아, 그래요? 이제 사탄 나올 때 보면 이제 진짜 그 호사스러운 이 럭셔리한 그 느낌이 살아 숨쉬어요. 벌써 기대됩니다.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구좌 참여를 하실 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이렇게 기반 시설이 다 돼 있고 게다가 반환 조건이 있잖아. 3년 동안 하시고 안 하시겠다 하면 반환 받으시면 되고 난 너무 좋았어 더 할 거야 그럼 또 연장하시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.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이제 단열 가는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글램핑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. 오늘 좀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공정 5일째다 하루는 비가 와서 쉬었다 4일째 공정이다. 이 공간감에 대한 느낌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한 주평 글램핑은 공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가야지.